아름다운 동행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청년 멘토와 우리나라 세계 문화유산을 탐방하며 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탐방에 앞서 청년 멘토와 청소년 멘티들이 발대식으로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부터 꿈을 부풀었다고 합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달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제5회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탐방과 나의 유산 만들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청소년 200명과 대학생과 직장인 등 멘토 40여 명이 1년 동안 문화유산 탐방에 앞서 첫 인사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세계문화유산 탐방과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동행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을 탐방하면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하고 멘토들과 교류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문화유산 12곳을 탐방하면서 역사도 배우고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난 공과 노력을 배움을 통해서 자기 유산을 좀 만들자는 취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멘트와 멘토가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5회를 맞는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5월 남한산성 탐방을 시작으로 6월 경주 역사유적지구와 7월 조선왕릉, 8월 수원화성과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장경판전, 10월 창덕궁과 종묘, 11월 백제 유적지구 탐방에 이어 내년 1월 자존감 향상 캠프로 진행됩니다. 특히 출석률과 멘토 평가 등을 통해 15명의 학생을 선정해 해외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의 기회도 주어집니다. 빠지지 않고 이제 열심히 하고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문화유산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싶어요. 언니 인생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이것저것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그냥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언니한테 말해서 언니한테 조언 같은 것도 듣고 싶고.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는 특히 대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경험과 직업을 가진 멘토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나누며 자기 정체성을 찾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40여 명의 멘토 선발에 2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건전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멘토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도 또 저와 다른 멘토들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열리고 또 사회성이라든가 이제 역사 문화에 대해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정말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일깨워주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거쳐간 천여 명의 청소년들 중 다시 멘토로 참가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생기면서 나의 유산 만들기 프로젝트가 건강한 청소년 후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